인도 라자스탄주에 있는 국경도시 비카노입니다. 도시 전체가 사막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 때문에 대규모 포로 수용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이 수용소 상태를 정기적으로 감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조선인 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입니다. 1863년 설립된 가장 오래된 국제인도주의 기구입니다. Given that the ICRC is an organization that that is guardian of Geneva Conventions and the organization whose mandate is based in Geneva Conventions, the ICRC is there to visit prisoners of war and to make sure that they are treated humanely and that that the conditions of their detention is meeting the humanitarian and basic human standards. 국제적십자위원회 자체 문서고입니다. 1863년부터 1975년까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The ICRC General Public Archives contain a lot of material about the Second World War, and here we are specifically in front of the collection of the ICRC inspection report covering several belligerent countries, including Japan, for example. 위안부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945년 2월 인도 라자스탄에 있는 데올리 수용소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중간쯤에 조선인 위안부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들이 미얀마 전투에서 일본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버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위안부들입니다.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미치나까지 끌고 갔던 일본인 포주의 신원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945년 12월 12일에 작성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비카노 수용소 방문 보고서 다발입니다. 이곳에서 일본인 포주 부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기타무라 에이분. 그 아래 마마상이라 불리던 아내 기타무라 도미코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선 기타무라 에이분의 신원이 세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기타무라는 1904년 5월 28일 경성, 지금의 서울 출신으로 아버지는 기타무라 니타로입니다. 주소는 경성부 청엽정 이정목 64번지, 지금의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이가 지역입니다. 또 하나, 에이분은 한자로 꽃뿌리 영, 그럴 문입니다. 영문의 일본어 발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